여러분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 잘 못 먹거든요. 요즘 유행처럼 매운 음식들이 많아져서 그냥 보통 맛을 시켜도 저는 좀 맵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면 매운맛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건강한 쪽이 정말로 맞는지, 또 피부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운맛을 느끼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캡사이신이거든요. 이 캡사이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면 매운맛의 정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캡사이신은 좋은 점이 많아요. 캡사이신은 화이트 팻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방세포에서 아디포넥틴이라고 좋은 에이들을 좀 많이 분비하게 만들고 지방을 분해시키고 장내세균을 좀 좋아지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식욕 자체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렇지만 항상 그런 논문들의 단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이 병행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 매운 거를 많이 먹는 거 자체만으로 체중 조절이나 이런 효과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다른 쪽으로 쓰는 거 있죠. 발랐을 때 통증을 가라앉히는 거, 그래서 크림 같은 걸로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그것도 자극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것만으로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캡사이신 형태의 어떤 보충제 형태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스코빌 지수라고 그 매운맛의 척도를 나누는 지표 지수가 있는데, 그런 보충제에 들어있는 거는 스코빌 지수로 봤을 때 4만에서 10만 정도예요. 우리가 맵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청양고추가 4천에서 12,000 정도의 스코빌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청양고추 10개 정도의 매운맛을 지닌 거를 꾸준히 먹어줘야 그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음식을 매운 걸 먹는다고 해서 캡사이신이 가진 좋은 효과들을 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서플리먼트로 나와 있는 정도의 정말 그 매운맛을 드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좀 느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매운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 그런 게 좀 더 심해지실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캡사이신을 고함량으로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피부를 보는 전문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주사 환자분들이 이 캡사이신 들어간 걸 먹는 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사 환자분들은 이 캡사이신이 반응하는 TRPV1이라는 수용체 자체가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매운 음식에 노출이 돼도 훨씬 더 반응이 심한 거죠. 이 TRPV1은 사실 2021년도에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조금 더 이제 유명해졌는데, 주사 환자들은 이 TRPV1이 병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거나 뜨거운 온도에 노출되거나 매운 음식에 노출되면 이게 훨씬 더 활성화가 되면서 피부에도 염증을 유발하고 피부가 화끈거리고 따갑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면홍조, 그러니까 주사가 있으신 분들은 캡사이신 보충제나 매운 음식은 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과민성 대장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민성 대장 환자들의 장의 단면을 봤을 때 이 TRPV1, 그러니까 캡사이신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너브 파이버들이 훨씬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운 음식을 먹어도 과민성 대장 환자분들은 반응이 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피부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사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지금 뻘겋게 칠해진 게 TRPV1에 반응하고 있는 건데 그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매운 음식 드시는 걸 좀 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캡사이신만 들어있는 음식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소스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닭맛, 뭐 매운맛 소스들 이런 거에 보면은 고춧가루나 뭐 케인페퍼 이런 것들이 성분이 있지만 MSG 같은 조미료들, 향료나 인공색소 이런 것들이 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운맛을 먹고 캡사이신 효과를 보려고 그걸 먹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그 캡사이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다 없애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라맛. 사실 여러분들이 마라맛이라고 먹고 있지만 그 안에는
조미료와 설탕과 여러 가지 인공 감미료와 색소들이 들어있는 그런 일종의 인스턴트 식품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매운맛 말씀드렸는데요. 매운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것도 역시 자연적으로 청양고추 같은 걸 조금 남들보다 많이 드셔서 좀 자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불닭맛, 마라탕 이런 거 드시는 거는 전혀 이 캡사이신의 좋은 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사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은 매운맛은 최대한 자제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